저 어르신. 특급 정다 몽중지연이라는 말이 정이 특별히 깊어 꿈에서도 그립다는 뜻 맞나요? 그렇죠. 서화가 누구예요? 아니 그 책에 꽂혀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봤는데 꿈에서도 그리울 정도면 어르신 첫사랑인가 해서요. 아니 그게 왜 지금 첫사랑 맞죠? 초상화의 연설 딱 첫사랑 느낌인데 그죠? 뭐 굳이 말하자면 그 표현이 적합하겠네요. 첫사랑. 저기 도미 씨. 아 죄송해요. 잘 봤습니다 첫사랑. 아니 그 책이요. 초상화의 연애 편지. 아주 로맨틱한 경험들이 무궁무진하셨어. 아니 근데 누군 그렇게 붓으로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그려주고 난 이렇게 그려주고. 이치이 Strange Name Amazing Shows